625 3전 유공자비. 어서오세요. 황금족제비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영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위령탑에서 차를 두고 무량계곡까지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 거리는 약 28km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왕복하면 56km 정도 되겠죠. 와,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하류 쪽에 제가 조금 탐색을 해봤는데, 수심이 조금 있네요. 물살도 좀. 여기는 내장교라는 곳인데요. 지금 다리 위에서 아래 내려다 보니까 저기 아래 기반암이 좀 괜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슈트 입으신 분은 내려가서 탐사를 해도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저기 보 아래쪽으로 해서 기반암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저쪽 포인트로 가서 저쪽 포인트로 넘어가서 저기서 한번 사금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탐사 흔적이 있네요. 그 말인즉슨 꽤 있는 걸로 봐서는 사금이 나온다는 건데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나오네요. 한 5분도 안한것 같은데. 와, 온 김에 조금만 놀다 가겠습니다. 오늘 목표를 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 확인 후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좀 한정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패닝 결과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주네요. 두 번째 패닝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패닝입니다.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패닝 해볼게요. 자, 여러분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왔습니다. 대박이죠. 한 0.5g 정도는 될 것 같네요. 0.5g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아니라 다음 탐사지에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너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다슬기 채취하시던 동네 주민분들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분들 어릴 적에는 저기 아래 보이는 보호 아래서 사금 채취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네요. 여기 아래서 사금 채취를 어렸을 때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지금도 해보면 나오긴 하겠죠. 포인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기반함이 지금 드러나 있고 저기 탐사하고 계시는 분 두 분 계시네요. 석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동하겠습니다. 그냥 뭐 덕분에 여기가 금이 나오는 거를 힘 안 드리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신 분들이네요. 포인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기반함도 드러나 있고요. 여기도 사탐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저쪽에 패닝 접시 한 분 돌리고 계시고 저 끝에 풀숲 뒤쪽에서 사탐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기 보 아래쪽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 저분은 사탐을 하시는지 다슬기를 잡으시는지 좀 확인이 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오, 괜찮네.
사금 한 톨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상촌에 진입했습니다. 와, 여기서 또 물안개고까지 올라가려면은 거리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뭐 여기 포인트도 내려가서 굳이 확인을 안 해도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버스 기다리세요? 네. 버스 언제 와요? 3시 반에 물에 가는 거예요. 3시 반에 물안이 가는 거예요? 네. 오, 생수가 300원밖에 안 하네. 엄청 싸다. 비타 500, 500원. 오! 네. 이거 잠깐만 내려드릴게요. 저는 현재 버스 타고 여기 종점인 물안개곡 도착했고요. 버스 타고 오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시원한 냉수 들이키는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4km 이득은 봤네요. 보이시나요? 한 3, 4톨 정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패닝입니다. 완전 초미니 2톨 나왔습니다. 힘내라. 근데 얘는 안 날아가네요.
넌 더 살 수 있어. 날라가 봐. 속도를 한 번 더 내주겠습니다. What the fuck? 난 속도를 너무 냈나요? 자, 여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무랑계곡이랑 고자천이 만나는 지점 하류입니다. 결과물은 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탐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결과물을 보여드리고는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복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갈 길이 멀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내일에 또 그런 스케줄이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데.